덮거나 덧붙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거죠. 이루어. 얘기 안 해도 오란 얘기죠. 가란 얘기죠. 자, 비언어적 표현이 이렇게 손짓, 몸짓으로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뭐 이런 것들. 예, 오케이도 되지만, 좋아도 되지만, 뭐 돈이란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말이 없이, 말 없이 표정으로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말하는 일은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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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말은 좋아하지만 눈을 내리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 말에서 내려오는 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잘 익히셔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에는 목소리, 자, 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반언어적 표현이 되겠고요. 목과는 상관없는, 입하고는 상관없는 요런 것들, 시선, 표정, 몸짓 뭐라고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유, 쉬워라. 자, 안 쉽다고요? 안 쉬우면 조금 더 보세요. 그럼 점점 쉬워집니다. 자, 다음 중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 자, 비가 뭐였어요? 아닐 비라고 했었죠?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언어하고 상관이 없다 사실은. 자, 이 말은 정말 의사소통에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 목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말투 나옵니다. 얼굴 나오고요. 자, 쉬었다가 빠르게, 목이,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를 빨리 낸다, 말을 빨리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예요? 대사죠? 말. 그렇죠? 요건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언어. 예, 이게 언어지요. 기어 들어가는, 목이 나왔습니다. 소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언어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요거는 당연히 말이 되겠고요. 언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놀란 얼굴 나왔습니다. 얼굴로 말을 하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어울리는 반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알맞은 거 또 얘기할게요. 반언어적 표현이 뭐라고요? 2분의 1, 반만이다. 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기억과 어울리는 이런 표현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예, 어떤 장면이냐면요. 자라가 토끼를 꿰어서 용궁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서 죽겠어? 뭐라고요? 안 돼요. 나보고 당신과 함께 용궁으로 가서 죽으란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은 자라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네요. 빠르게,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자, 여기 딴 곳을 보면 안 되고 느릿느릿하게 하면 안 되고 자라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요? 뭘 잘했다고 쓰다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높낮이 끝부분을 낮춰서 죽으란 말이요 하고 억양이죠. 억양이 들어가는 거죠. 자, 끝부분을 높여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자, 화가 나서 흥분한 말투죠. 아니 뭐라고요? 어디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말투가 이렇게 하면 어울리겠네요. 자, 놀부의 대사와 잘 어울리는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마치려면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장면인가를 잘 보셔야 되고, 일단 놀부와 흥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인물의 성격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놈, 너 때문에 우리 집 양식이 다 없어지니 너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기운이 펄펄 넘쳐야겠죠? 울먹이는 게 아니라, 예, 노려보면서 요런 표정으로 해야 어울리겠죠? 슬프지 않죠? 자, 크고 빠르게 높은 목소리를 해야 흥부가 기가 죽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표정이라고 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 환자분, 여기 어서 누우세요. 예, 편안하게 누우세요. 자, 어디? 아, 벌려보시고, 어디 한번 봅시다. 오, 오, 오. 오, 여기, 여기, 저기! 오, 저 어금니까지 써봤구만요. 걱정을 마세요. 제가 아주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 의사 표현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 이 조금 아프다 싶으면 이러시고 많이 아프다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힘들다. 이 손을 또 사용하셔도 돼요.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많이 아프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려볼까요? 자, 우리 아유, 아프시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진짜 아프시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되죠. 뭐라고요?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고요? 참, 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고요? 참, 그 속담 우리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속담인데.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밥이 보약이다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하고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어휘력과 표현력이더라고요. 그런데 표현력에 관계된 것이 아까 먼저 배운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이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알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휘력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속담이 되겠습니다. 속담을 잘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평소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속담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호소력이 더 짙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속담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담 속에 있는 조상들의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를 배우겠습니다. 속담은요, 무엇이냐? 예로부터 전해오는 쉽고 짧으면서도 짧아요. 그렇죠?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외울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행어보다 속담이 더 재밌다. 또 조상의 지혜를 축약해 놓은 게 속담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